바다. 한 물결의 생이, 한 너울의 삶이 서로 출렁이는 그 바다를 건너는 그는 스님이었다. 임진왜란 7년 전장에서 의승들을 지휘한 의승장이었으며 백성의 울음을 함께했던 조선의 스님이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불리는 420여 년 전 참혹한 전란의 불바다는 7년 동안이나 계속됐다. 한 백성의 피눈물과 만 백성의 죽음이 섞여오는 거대한 통곡의 조선. 임진전란, 그 통곡의 불바다를 연민과 사랑으로 품어 출렁인 자비의 깊은 바다. 사람들은 그 바다를 사명대사라 불렀다. 선조 25년인 1592년 임진왜란 그날, 고니시 유키나가를 선봉장으로 한 5만 외병이 침입했다. 그리고 15만 후속 부대까지 합세한 20만 대군은 궁을 버린 선조의 피난길을 쫓아 함경도까지 진격했다. 사명대사가 외병들과 처음 마주친 곳은 강원도 금강산 유점사였다. 유점사에 침입한 외병들은 사찰의 불상과 불구들을 노략질했다. 외장은 목숨을 희롱하며 칼끝에 실었다. 오늘 타이 도래 키쿠주 가꾸시 떼야로 다카라우 젠부대세. 다 내놓으세요. 그래야 목숨을 부지해요. 칼날에 짓눌린 채 맞이한 죽고 사는 생사의 위기. 그 위기를 구한 것은 더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라 진심 담긴 부처의 마음, 그 자비의 힘이었다. 네 감나 대화 속에 지옥이 보이느냐. 너희도 부처님을 따르는 자들이거늘 어찌 화탕지옥 속에 지옥불을 보지 못하느냐. 너희들의 살력을 멈추고 너희들의 그 흉하고 악한 무기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부처님의 자비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 비록 적이라도 흉악한 살생을 막아 그들을 지옥에서 구하려 했던 사명대사의 진심. 외장이 굴복한 것은 사명대사의 그 자비심이었다. 하지만 참혹한 전란은 지옥 속으로 더 깊이 조선을 끌어들였다. 억만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으니 밀려오는 백성들의 원망을 어찌하겠는가. 선조는 피난지에서 주의기서를 작성했다. 전란의 고통, 그 주의인이 자신임을 시인한 반성문. 그 주의기서는 백성을 향한 호소문이기도 했다. 의병 모집한다네. 의병. 선조는 자신의 부덕함을 시인하고 나라 위기에 힘을 보태줄 것을 호소하는 주의기서 방문을 파발에 실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론 묘향산을 향해 급히 파발을 놓았다. 그것은 묘향산의 서산대사 휘정을 팔도 승군들을 지휘할 팔도 도청섭으로 임명한다는 파발이었다. 서산대사 휘정은 팔도의 승군 지원 경문을 돌렸다. 이에 앞서 사명대사는 이미 승병들을 결집시키고 있었다. 그렇게 의승군장의 운명이 시작된 그의 본명은 이문규였다. 그는 경남 밀양시 무안면에서 태어났다. 속세의 이름 이문규. 어릴 적 그는 할아버지한테서 한학을 배웠다. 그리고 황희정승의 5세손인 황여헌을 스승삼아 유학 공부를 이어나갔다.
그런 그는 문득 유학을 잡고 불변의 지혜를 찾아 김천 직지사로 출가했다. 신묵화상을 은사로 삼아 삭발수계한 그의 법명은 유정, 법포는 사명이었다. 상당히 어렸을 때 여른이 조실 부모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억압된 상황 속에서 어머니를 먼저 잃고 아버지마저 여유게 된 데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고 이분의 출가를 가능하게 했던 원인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분은 분명히 불교 승려였습니다만은 유교적인 배경이 굉장히 탄탄했던 분이거든요. 15살에 출가한 사명은 18살 나던 해 봉은사에서 열린 승과시험에 급제한다. 서산대사는 승과시험 부활 첫 회, 그리고 사명은 4회째 급제했던 제자였다. 그것이 사명이 불제자로 맺어진 서산과의 인연이라면 또 다른 인연 하나. 그것은 유학자로 맺어진 허균과의 인연이다. 허균은 사명대사의 비명을 쓴 인물로 그 내용들 대개는 허균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사명의 모습이다. 합천 해인사 홍제암 길처의 비석들, 거기에 허균이 비문을 바친 사명대사의 석장비가 자리에 있다. 사명대사 유정과 교산 허균, 그 둘의 관계는 불자와 유자의 경계를 넘어선 형제의 인연이었다. 불형이 비록 유자에 속하는 무리이지만 서로 형님 아우라 호칭하는 친한 사이로 누구보다 스님을 깊이 알고 있다. 사명집에 서문을 쓴 허균, 그 문장들은 사명대사의 모습을 그린 유일한 초상화의 다름 아니다. 사명은 허균과의 첫 인연처였던 봉은사 시절 유학자들과 깊이 교류하며 허균과 우애를 다졌다. 천지 성현의 지극한 은혜를 보답하고 나라와 결례를 위해 우리는 영원히 형제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유학자들과의 교류, 그것은 사명에게 있어 종교의 구분을 넘어 보다 큰 세계를 여는 기회였다. 18살에 승과에 합격했던 사명. 불가의 중견이 되어 32살에 봉은사 주지로 추대됐다. 하지만 그 당시 직지사 주지였던 사명은 사양했다. 그는 시 한 수에 화려한 생활에 파묻힌 나그네, 옷에 먼지만 가득하다고 고백했다. 사명은 산중 수행이 그리웠다. 봉은사 주지를 사양한 그해 사명은 서산을 찾았다. 조사들의 선기를 이어야 합니다. 부디 후일에도 이 노성의 말을 저버리지 마시오. 사명의 산중 수행을 거듭 재촉한 이는 서산이었다. 유학자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시문에 깊이 빠질 것을 염려한 때문이었다. 서산대사는 선종 수행의 핵심을 추려 쓴 저서 선가귀감에도 유자들의 시문에 빠짐을 충고하고 있다. 사명은 서산대사 문화에 있는 동안 스승의 선과 귀감 발문을 썼다. 그리고 다시 스승 서산과 하직하고 구름처럼 물처럼 길 위를 흘러다니는 운수행을 통해 선수행에 정진했다. 길 위의 걸음 수행, 그 운수행이 닿은 어느 한자리. 사명은 옥천산 산중암자 상동암에서 큰 깨달음을 얻는다. 사명이란 분은 철저한 사무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금강산을 비롯해서 오대산,
학지를 유력하면서 수행에 정진하게 되는 그야말로 30년 이상을 수행과 공부에 전념했던 철저한 사문이었습니다. 사명은 철저한 수행 정진을 통해 깨달은 뜻을 제자들에게 전했다. 부처는 본디 내 안에 있으니 헛되이 밖에서 치닫지 말라. 사명의 온수행 10여 년간 사명의 곁에서 그 걸음 수행을 지켜주었던 호신불. 그 호신불은 현재 포항 대성사에 봉안돼 있다. 420여 년 세월을 거슬러 만나는 불상과 묵서 한 장. 이 부처님은 사명대사께서 평상시에 몸에 지니고 다녔던 호신불입니다. 그리고 발언장은 이 부처님의 몸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사명. 유정의 발언장. 거기 적힌 만력 갑신년은 41살 사명이 운수행을 하던 해다. 강원도 고성 건봉사. 사명대사와 운수행을 함께했던 호신불은 사명대사가 이곳 건봉사에 처음 봉안했던 불상이다. 탑본 작업이 한창인 비석 조각은 건봉사 사명대사 기적비의 조각이다. 복원된 비문을 따라가면 건봉사가 사명대사가 의순군을 모집한 장소라는 사실과 만나게 된다. 호신불을 이곳에 봉안하고 승군을 결집시킨 사명대사의 결기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하지만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불살생 계율을 지켜야 하는 승려로서 어떻게 전장에 뛰어들 수 있었을까? 스님의 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다는 건 굉장히 모순된 행위 아니겠습니까? 불교적 가르침의 가장 기본은 불살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의미에서 보면 사명당께서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중생을 구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오셨다. 지금 저 흉측한 외적의 무리들이 칼과 창을 들고서 우리 백성들을, 우리 중생들을 위협하고 있으니 저들을 막아서 우리 중생을 구호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직접 남깁니다. 흉악한 무리로부터 백성을 구호하는 그 중생 구제를 위해 세상에 나온 부처님. 건봉사 사명대사 기적비는 그 뜻에 따르고자 한 사명대사의 결의를 전한다. 스승 서산대사의 경문에 눈물을 뿌리며 사명대사와 승군은 서산대사가 승군들을 집결시킨 순안으로 향했다. 이미 왜군들이 지나간 길은 핏물의 길이었다. 사명대사는 그 길 한복판에서 통곡했다. 평양성 전투는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은 물론 일본 역시도 물러설 수 없는 전투였다. 그 이효송이 이끄는 약 5만 1천 명의 명군이 이제 평양에 진입을 해서 이제 고니시 우키나가가 이끄는 일본군을 공격을 하는데 당시 그 명나라는 이 불랑기포를 대표로 하는 이 서양식 최신 화포를 끌고 옵니다. 조명 연합군과 사명의 의승병은 많은 전과를 올리며 평양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다. 일본군 1,300명, 그 외에도 군마 2,000여 피를 포함해서 많은 전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 기세에 고니시 유키나가 부대는 결국 한양으로 퇴각했다. 즉 조선이 거의 망할 것이다라는 그 자포자기 상태까지 왔던 형편에서 이 평양성 전투는 전세를 근본적으로 뒤집었죠.
전세를 역전시킨 평양성 전투. 사명당 기적비에는 조명연합군이 일본군 2천여 명의 수급을 베었다고 전한다. 평양성 전투 이후 중부의 수락산 그리고 남부 의령까지 사명과 승군은 전투를 이어갔다.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승려 신분의 승군들, 그리고 불살생 계율을 지켜야 하는 승려들. 그들이 전장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군인 입장에서 살생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 세계가 위기에 빠졌을 때 백성들의 고통을 좌시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백성의 고통을 좌시하지 않았던 사명과 승군들. 밀양 표충사는 그런 사명대사와 승군을 기려 불교식 다례와 유교식 제사를 함께 모신다. 표충사는 사명대사의 사당인 표충사를 옮겨와 그 이름을 따른 사찰이다. 그런 탓에 표충사는 사명대사 관련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분충선할록 각판이다. 분충선할록 각판은 사명의 5대 법손 남붕스님이 표충사에서 판각한 목판으로 사명대사와 외장 가토 기요마사의 첫 만남을 기록한 탐정기가 전해진다. 후퇴한 외장 가토 기요마사가 군사를 주둔시켰던 울산 서생포. 이곳엔 당시 가토 기요마사가 쌓았던 성터가 남아있다. 세월에 무너진 외성. 하지만 성터엔 적진을 탐정한 사명의 발걸음이 바람결마다 살아있다. 외장 가토 기요마사를 만나면서 사명은 법포를 송운으로 고쳤었다. 가령 청정을 만나러 갈 때 처음 썼습니다. 송운이라고 하는 말은 의병장 역할을 했다는 것을 숨기려고 했죠. 그걸 처음에는 숨기려고 했는데 가령 청정 금방 알았어요. 금강산에서 오신 스님이십니까? 서생포 회담 시기는 명과 일본이 강화 협상을 진행하던 때였다. 명측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굳이 계속 피를 흘려서 일본군하고 싸울 필요가 있겠냐, 이런 대단히 그 현실적인 판단에서 바로 강화협상, 휴전협상에 나서게 되는데 명과 일본 모두 조선을 배제한 상태로 밀실협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도 바로 이 역시 불교 승려였던 이 사명당 스님을 그 가토와의 협상에 투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군이시 유키나가토 메이노 신유케이노 다이다니 나세르대로 와기노 조겐와 고존지. 알지 못하오. 종군승 니신의 입으로 듣는 명과 일본의 강화 조건은 명황제의 딸을 후비로 삼고 조선 땅을 나누는 실현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거기에 조선은 왕자를 보내 일본 영주로 삼고 대신들 며칠 인질로 삼겠다는 내용이었다. 나 같은 산성조차도 백번 죽어도 따르지 못할 것을 하물며 천자가 따르겠어? 절대 불가하. 강화협상의 속내를 사명은 분명히 알아냈다. 영토 할양 문제가 논의된다거나 뭐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이 심유경과 고니시의 회담을 또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열쇠를 얻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조선노다카라와 난다토무까? 조선에는 없고 당신 나라에는 있어이다. 와가 군인이 아루 조선노다카라토와 난다로? 당신 목이 조선 백성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요. 가토 기요마사는 굽힘없는 사명의 당당함에 감동해 그를 청했다. 너희 것이 아니면 터럭 하나도 가져가지 말라 호통치는 사명의 글에
가토 기요마사는 사명을 우러러보았다. 사명의 그 일환은 일본으로 전해져 조선국 송운대사로 회자됐다. 가토 기요마사의 동상이 서 있는 이곳 훈미오지는 서생포 회담에 참석했던 외교승 니신이 창건한 가토 기요마사의 원찰이다. 훈미오지 본당은 가토 기요마사의 무덤 위에 세워진 탓에 그를 기리는 예불이 400년 이상 이어져 온다. 니씨는 서생포 회담 때 사명에게 법어를 청했었다. 조선국 대선사 북해 송우는 그 청을 받아 일본국 대사문 진대사에게 불법을 닦는 불도로 교유하자는 내용을 전한다. 명과 일본의 강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전투는 멈추었다. 하지만 영남 도총섭 임무를 맡은 사명은 외군의 재침을 대비하고 있었다. 대구 동화사에 남아있는 나무밥통 비사리구시. 사명과 승군들은 이 비사리구시에 밥을 나누며 외군의 재침을 대비했다. 동화사는 영남 지역 승군 본부였다. 영남 취영 아문의 취인은 스님들의 먹물 승복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남 취영 아문은 영남 지역 승려 군영의 문을 이른다. 니씨는 영남 도총섭 사명에게 일본의 정보를 전해왔다. 사명은 그 일을 상소로 올렸다. 분충 선할록은 그 기록을 이렇게 적고 있다. 서생포 회담에서 명과 일본의 강화협상 결렬을 예견했던 사명. 하지만 조정의 생각은 달랐다. 조선은 일본과의 강화를 위해 급히 황신을 사신으로 파견했다. 그러나 황신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지 못했다. 이후 명나라 사신을 만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진노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조선에서 완전하게 철수한다는 조건하고 또 그 자기 책봉 이외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라는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격분을 한 겁니다. 감히 멋대로 나를 왕으로 책봉한다고? 조선을 나눠 갖기는커녕 철군을 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뭐 조선에서 왕자가 오지 않았다는 등 또 그 볼모로 사신을 보내지 않았다는 등 이런 그 이유를 들이대서 사신들을 내일 당장 추방하라! 화해고 강화고 다 필요 없다! 온종에 바로 출가하라! 그 정유재라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조선이라도 다시 되찾기 위한 일종의 그 영토 획득 전쟁이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그 조선 영토를 빼앗기 위한 또 다른 형태의 침략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내린 전쟁 명령서엔 조선 남부를 철저히 쓸어버리라는 명령이 담겨 있다. 특히 전라도는 철저히 사륙하라는 명령이 지시됐다. 1597년 그 정유년 1월 그 명을 따르는 14만 병력이 조선을 재침했다. 정유재란의 목적, 그것은 사륙이었다. 경상남도 영산지방에 붙은 영산방. 그 내용은 관리는 찾아 죽이고 관리의 처자 무리도 죽이고 죄를 용서받고도 돌아오지 않는 자도 죽이라는 것이었다. 정유재란은 전쟁이 아닌 처참한 사륙전이었다. 왜군을 따라온 외승 개인에는 8개월 동안 현장에서 목격한 광경들을 일기로 기록했다. 새끼로 목을 묶은 후 여럿을 줄줄이 올감에 몰고 가는데 잘 걷지 못하면 뒤에서 몽둥이로 두들겨 팼다. 지옥의 아방이라는 사자가 죄인을 잡아들여 괴롭히는 것이
이와 같을 것이다. 제목을 조선인 일기라 한 개인의 정유재란 8개월간의 기록. 그 기록 속 문장들은 조선인들의 통곡 소리로 가득하다. 조선의 땅은 조선의 살과 함께 썩고 바람은 조선의 울음에 흐느껴 불며 풀들은 조선의 피로 자랐다. 임진 정유재란은 전쟁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전쟁의 하나였다. 대략 한 50만에서 한 80만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 인구를 우리가 1000만 전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대략 한 인구의 한 7% 정도가 아마 피해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냐면 한국전쟁기 때 우리가 3년 동안의 현대전을 치른 이후에 약 250만 정도의 어떤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걸 따져본다면 임진왜란에서 입었던 피해는 재래전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임진, 정유, 7년 전쟁의 처참함. 당시 인구의 7-8%, 많게는 80만 명에 이르는 그 엄청난 사망자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적의 신체 일부를 전투 성과로 인정하는 그 잔인함 때문이었다. 사람의 귀는 둘이지만 코는 하나이니 마땅히 조선인의 코를 베어 그 머릿수로 대신할 것이다. 사살한 적의 코로 전투 성과를 보상하겠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잔인한 명령은 조선을 참혹한 전란 속으로 몰아붙였다. 군과 민을 가리지 않는 사륙의 전과. 그렇게 베어낸 코는 소금에 절여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내 숫자를 확인한 영수증을 받았다. 전라도 김제에서 베어낸 3,369개라는 숫자. 하지만 그것은 한 부대 전과에 불과하다. 네, 全部合わせるとそれは1万という数を超えてると思います。ただしこれは報告書に残った数字だけですから、実際に何十万あったか、あるいは何万ぐらいでとどまったか、それは分かりません。ですからあまり大きく誇張するのもおかしいと思いますが、少なくとも万単位の 花가 쏟아내다. 분명 조선인 코를 묻었지만 코가 아닌 귀를 묻은 이총이 된 비총. 그 비총을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신으로 모신 도요쿠니 신사가 굽어보고 있다. 정유재란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으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바로 알려지지 않았다. 반대 세력과 조선에 그의 죽음을 숨기기 위해 뱃속을 소금으로 채운 그는 의자에서 절여졌다. 정유재란 때 포로로 끌려온 강항은 비총에 바치는 제문으로 그를 단죄했다. 종전 5년 만에 쓰시마 도주 소 요시토시는 거듭 화친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조정 대신 누구도 사신행을 거부했다. 유일한 해결책, 거기에 사명이 있었다. 학자와 군신들이 바다를 건너는 사명의 무사를 기원하며 보내온 수많은 전별 시들. 그 중엔 무명 시도 있었다. 나라의 명을 받아 원수의 땅을 향하는 마음. 사명은 그 심사를 시로 읊었다. 공식적 사신이 아니었던 사명. 그러나 조선 조정은 사명의 외교 능력을 믿고 있었다. 조선 초부터
이 조일 간의 외교 교섭에서 일본 측에서 대체로 그 외교관 내지는 외교 문서를 작성했던 인물들이 되게 불교 승려들이었습니다. 그 교토의 다섯 개 절 출신, 그래서 오산승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일본 측이 불교 승려들을 내세워서 어떤 전쟁 과정이나 외교 교섭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 그거를 참조하면서 사명당의 왜 승병으로서 의병대장으로 상당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니까 이 사명당을 협상대표로 앉히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명은 임진왜란 때 일본과 회담한 조선 최초의 스님이었다. 세이잔지의 여장을 푼 사명은 소 요시토시에게 교역을 허락하되 조선 국법을 어기지 말라는 계유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사명은 스스로의 근심을 달리하고 있었다. 죽장짓고 맞받는 해풍 같은 근심. 사명은 그 심사를 시 속에 풀어 담았다. 스시마 도주에게 조정의 뜻을 전한 것으로 사명은 임무를 마쳤다. 하지만 일본 땅을 밟은 사명의 또 다른 목적, 강제로 끌려온 조선 피로인들의 귀국이었다. 조선 피로인 쇄환. 사명은 그 목적을 위해 스스로 원수집에 들어온 것이다. 뱃길을 이어 한 달여 만에 교토에 도착한 사명 일행은 혼포지에 머물렀다. 사명 일행의 숙소 혼포지는 니신이 주선한 것이다. 사명 일행은 교토를 떠날 때까지 이곳에 머물렀다. 사명은 8월 한여름에 조선을 떠나왔다. 그리고 그 여정은 어느새 12월 섣달 금음을 맞고 있었다. 교토에 도착한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와의 면담을 위한 기다림은 길어지고 있었다. 사명은 초조하고 답답한 날들을 견뎠다. 그리고 내려놓을 수 없는 태산 같은 사명감을 짊어진 채 일본 불교계 영향력 있는 승려들과 교류하고 있었다. 훗날 사명당이 그 의성장이나 혹은 이 강화로서 활약할 수 있는 가장 배경이 된 건 뭐냐라고 하면 사명대사의 인품과 법력입니다. 일본에서도 사명대사가 그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명대사가 서산대사의 법을 이은 선과 교의 두루능통한 고승이었다는 겁니다. 선고승으로 존경받았던 사명의 자취는 이곳 코오시오주에도 남아있다. 코오시오주 창건주 엔진은 사명의 명성을 듣고 혼포지에 머물고 있던 사명을 찾아와 불법을 청했었다. 그리고 사명의 법문에 감동해 제자 되길 청했다. 사명은 그런 엔지에게 법포와 자를 내렸다. 사명이 엔지에게 친필로 내린 자는 허음, 법포는 무염이었다. 모든 중생을 뜨거운 지옥불에서 구제한다는 관음보살의 서원이 담겨진 유목이었다. 엔지 화상은 이후 달마를 종조로 하는 임재종으로 개종하여 이곳 코오시오지를 창건했다. 송은 사명과 엔지의 인연 깊은 코오시오지. 그런 탓에 코오시오지엔 송은 사명의 짙은 재취가 배어있다. 때문에 사명대사의 자취를 쫓아 코오시오지를 방문한 성파 스님과 법기 스님은 사명대사의 목적과 마주해 감회가 남다르다. 유약 강호만 홍진 20년이라 백구 여 유의하야. 400여 년의 인연자리. 동도사 방장 성파 스님은 코오시오지에서 사명대사를 만난다. 홍진 20년이라 홍진이란 것은 세상에 복잡한 일들이 많았다 이런 뜻이라. 그래서
그 세월이 10년이나 늦은 세월이 10년이나 걸렸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백구 여유하야, 백구라는 것은 이제 갈매기인데, 갈매기가 뜻이 있어가지고, 갈매기는 어떤,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갈매기가 돼가지고 늦게나마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고월 상암전이라 여기에 암자에 여기까지 왔다 오게 됐다. 복잡한 세상사에 10년이나 늦게 만난 제자, 그 인연에 거칠 데 없이 바다를 건너온 갈매기. 사명은 선종의 한 뿌리를 그렇게 일본에 내렸다. 사제지간을 맺은 엔지와 송운 사명, 코쇼주엔 그 둘의 귀한 자취가 남아있다. 두루마리 문서로 보관되어 있는 이 묵적은 엔지가 묻고 사명대사가 답한 즉문즉서를 십계항으로 기록한 자순불법록이다. 제1견성5도 청판12. 부처는 무엇인가? 엔지가 물었다. 사명이 답했다. 마음이다. 엔지가 사명의 법문을 듣고 기록한 법문, 자순불법록. 비록 사명대사의 육성 법문을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글로서나마 사명대사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이다. 사명신임의 법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 이상의 자료가 없고 한국에서도 없는 그런 사명신임의 직접 법문입니다. 법문을 통해 일본 승려와 사제의 인연을 맺고, 시문을 통해 일본 고승들과 깊은 교류를 이어간 사명. 400년 전 선종으로 개종한 코쇼지. 엔지와 사명이 맺은 동쪽 끝의 불법 인연은 달마를 종조로 삼은 코쇼지 선가의 수행으로 이어져 매년 10월이면 달마 법회를 열고 있다. 쇼코쿠치는 임재종 총본산의 거대 사찰이다. 1605년 2월 말 사명대사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기 전 이곳에서 열린 노관원 법회에 참석한다. 사명을 법회에 초대한 이는 쇼고쿠치 주지인 사이시오 조타이. 그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정치 외교 고문을 맡고 있었다. 쇼고쿠치 본찰과 담장을 이은 사이조 조타이의 절 호코지. 이곳에서 열린 노관원 법회는 사명대사를 초청한 대규모 시회였다. 사명은 선시를 통해 그들에게 자비정신을 일깨웠다. 종교적인 양심에 호소한 사명에게 일본 고승들은 경의를 표했다. 그리고 사이시오 조타이가 배석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조정에다가 보고하지도 않은, 말하자면 일본 본토까지의 덕천가강을 만난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조정에선 상상도 못한 사명과 도쿠가와 이에야스와의 만남. 사명의 피로인 쇠화는 일본 절대 권력을 상대한 강력한 요구였다. 두 나라 백성들이 오랫동안 전쟁의 도탄에 빠져 있어 그들을 구제하러 왔소이다. 인난노 토끼 간토니오리 와시노 헤이시와 우미오 아다테 죽은시다 무노와 키토리모이 나갔다. 시다가테 와시와 조센노 데키데와 나이. 그 마음이 진심이면 조선인 피로인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돌려보내시오. 그것이 조선과의 교류보다 우선이고 명천조의 조공보다 우선이외다. 다이시노 육규 도리 조선노 신여직 민나오 가이스. 고래가 와시노 마곡구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고히 붙잡혀 와가지고 있는 것이 국가가 망하는 것,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도 더 애통한 일이다. 왕명 없이도 신념으로 이루고자 했던 조선 피로인의 쇠환. 그렇게 사명은 동해물보다 무겁던 근심을 내려놓았다. 사명은 1605년 3월 27일 일본을 떠났다. 그해 5월 사명은 1390여 명에 달하는 조선인 피로인을 데리고 돌아왔다. 그것은 스승 서산대사의 유훈이었고 자신의 신념대로 행한 자비보살의 길이었다. 그리고 그가 걸음을 재촉하는 그곳. 사명은 스승 서산대사가 입적한 지 1년 만에 스승의 영탑과 마주했다. 스승의 가르침은 하늘과 같고 그 은혜는 땅과 같은데 다시 배울 겨를도 없이 원래 근원으로 돌아가셨으니 나는 스승의 음성과 모습을 생각하며 스승의 지팡이와 신발을 오르만지니 가슴이 메어집니다. 스승의 입적 소식에 묘향산으로 향하던 사명은 도중에 어명을 받고 탐적사로 바다를 건너야 했었다. 스승의 명령을 목숨처럼 받들었던,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 특히 선종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사자 전승이라고 그러죠. 스승과 제자와의 그것이 피의 이어짐이라고 해서 혈맥이라고 하는 그 표현까지 쓰는데 그런 면에서는 참 어울리는 스승과 제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산중 수행을 재촉하던, 옛 조사들의 선기를 이어야 한다던 노승의 말을 저버리지 말라던 사명은 그 스승의 말을 걸음에 얹으며 병든 노구를 이끌고 해인사로 들어갔다.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정치 외교 고문 사이시오 조타이에게 피로인 쇠환을 재촉하는 편지를 썼다. 조선의 백성들이 이 역말리에서 물에 빠지고 불 속에 타는 것 같은 것을 구제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내 마음이 편하다 하리요. 바라건대 오직 노영께서는 반드시 대장군에게 고해 우리 백성을 모두 돌려보내기로 한 약속을 저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사명이 탐적사로 바다를 건넌 지 2년 후 조정에선 그 명칭을 회답 겸 쇠환사로 한 공식 사절단이 일본에 파견됐다. 그것은 사명이 열어놓은 문이었고 회답 겸 쇠환사와 함께 조선 피로인 1400명이 귀국했다. 한평생 형제 우위로 따랐던 허규는 석장 비문에 사명의 마지막 모습을 먹물에 묻혀 기록했다. 말을 마친 스님은 과부절을 하고 단정에 앉아 고요히 입적했다. 그날은 1610년 10월 12일이었다. 이제 이몸은 은원으로 돌아가 자연의 생멸에 신음하고자 한다.
스님의 복구를 해인사 소쪽 산기슭에 화정하고 이마사리 종과 한계를 답에 봉안했다. 범납 55, 세수는 67이었다. 해인사 골짜기 이름 없는 한기 무명의 부도. 사명대사의 형체 없는 법신을 마주한다. 사명대사의 시호는 자통홍제다. 말법 세상을 구한 것이 자요. 선교를 아우름이 통이요. 널리 중생을 구제한 것이 홍제다. 하지만 이 시호는 왕이 내린 시호가 아니다. 그래서 백성이 지어 한떨기 시호의 꽃을 바쳤다. 허균은 비문을 짓기 전 사명의 시호를 지었다. 사사로이 지은 사호. 그래서 왕의 시호가 아닌 백성이 바친 시호, 자통홍제 존자. 사해와 같은 큰 천하를 살았던 분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에 구름과 소울에 누웠다는 사해 송운 노스님. 스스로 송운이라 호를 삼으니 푸르른 솔과 흰 구름이 대사와 더불었다. 그리고 스스로 사명이라 지으니 스님은 세상의 큰 바다였다. 전란의 고해에서 백성을 구제하고 지옥불 속에서 한 송이 연꽃을 피운 67. 그 한 생을 넘어 깊고 깊은 푸른 자비의 바다를 건너는 저 노스님은 누구이신가?